안녕하세요. 민 후보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네. 우리 약속 못 지키는 후보입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맨날 다짐을 해요. 아, 오늘 꼭 영상 찍자, 영상 찍자. 근데 이제 동희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뛰어다녀요. 걸어다니지 않아요. 뛰어다녀요. 진짜. 그리고 2초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못 찍은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에요. 아, 아니에요. 누구의 탓은 아니고. 맨날 남편이 맨날 찍자고 하는데 일단 저녁에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저녁에 그냥 여기 바닥, 꽃실 바닥 쓰러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없어. 네. 밖에 없어. 근데 오늘 어떻게 찍었냐? 지금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희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둘이만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오후 11시예요. 오전. 다시. 오전 11시예요. 오후 아니에요. 네. 밤 아닙니다. 네. 지금 풀도 없이 불 끄고 이렇게 그냥 햇빛 받고 찍는 거예요. 네.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원래부터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사실 저희가 구독자 수를 숨겨놨어요. 왜 그렇죠?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사실 저희도 오픈을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구독자를 신경 쓰고 저희 구독자 분들도 구독자를 이제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 채널에 들어왔을 때, 아, 이 채널은 몇 명 채널이구나, 몇 명 채널이구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구독자 수를 보고 저희 채널을 뭔가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그냥 영상만 봐주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구독자 수를 감춰놨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알려드리고 작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구독자 수를 처음에 숨길 때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언제쯤 말을 한번 해드려야 되나. 근데 그게 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5만. 아닌데? 5만 해야지 만인데요? 5, 10. 5천만. 아, 맞네. 5만은 10만이네. 한국 사람 아닌가? 네. 러시아 사람인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는 정말 큰 숫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 만 명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거가 시작부터 100만 명까지 꿈꿨지. 왜냐면 남편 맨날 꿈 크게 꾸는 사람이니까 맨날 로또 1등 하고 사는데 우리 만난 지 로또 5만 원? 5만 원 한 번? 그리고 5천원 뭐 몇 번? 아직 1등 어디 갔어 1등? 1등 아직 좀 멀리 있어. 멀리 있어? 그러면 좀 멀리 좀 사면 안 될까? 언제 안 돼. 타다 보면 언젠가 올 거야. 일단 남편은 크게 꿈꿨는데 저는 조금 how to say less positive. 조금 덜 긍정적이었어. 원래. It's kind of my down point.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한테 더 감동적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기대치를 좀 높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꾸준하게 계속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실 안 좋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구독자 수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걸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벌써 한 지 1년 넘었는데 그래도 제일 어려운 일은 내용 결정하기. 콘텐츠는 그래도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콘텐츠만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냥 쭉 할 수 있어.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이뤄주는 거야. 뭐 옷 입고 화장하고 어디 계획 세우고 근데 뭐 찍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못 찍은 이 중에서 하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 어떤 내용 찍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금 댓글 좀 남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와이프가 이런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새 집이다 보니까 일단 나쁜 냄새를 잡기 위해서 피톤치드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이 피톤치드 스프레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 뿌려보니까 아 냄새도 좋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준비해놨어요. 이 아마 이 스프레이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수네버라는 브랜드가 저희가 왜 쓰게 됐냐면 아기 세제, 그 다음에 아기 그 젖병, 주방 세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가 좋았던 거는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수익금의 일부분을 그런 보육원에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그리고 뭐 건강에 뭐 전혀 나쁜 물질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피톤치드 다섯 개를 준비를 했고 어떻게 드릴 거냐면 아까 와이프가 말했듯이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나 저희가 영상을 찍었으면 좋을 만한 컨텐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찍을 거 다섯 개 골라서 아니면 뭐 Q&A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써서 남겨주시면 질문을 골라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선물을 드릴 분들을 저희가 정하고자 합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통 하나 그 다음에 이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는 이 부분도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미 한 통을 다 썼어요. 사실 확실히 뭔가 기분이 좋아. 이 냄새도 좋고 뭔가 기분도 좋고 마음 좀 더 편하고. 네. 왜냐하면 새로운 가구 벽지에 냄새 날 때마다 이거 뿌리고 이제 좋은 냄새가 나요. 그 소나무? 소나무. 네. 편백수 스프레이. 이게 사용 용도가 실내 공기, 의류, 신발, 차량, 밀폐 공간 등 탈취 및 향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저희 또 영상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남편도 힘내세요. 네. 네. 동이 때문에, 동이 덕분에 아주 바쁘게 지내고 살았던, 있습니다. 우리 지내고 있으니까 네. 우리 걱정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모두 좋은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카페 해야지.